보신 것처럼 정부가 2천 명 증원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셈이지만 의료계 반응은 싸늘합니다. 의대 증원을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사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의대 정원이 2천 명에서 최대 1천 명으로 줄어들더라도 의료계는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진행이 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원점 재검토를 계속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정부가 증원 규모를 갑자기 줄인 건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애초에 근거가 없었다는 걸 드러낸다고 주장합니다. 의대 교수들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냉담합니다. 난데없이 나온 50%에서 100% 대학 자율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그런 숫자를 만들어낸 건지 조삼모사죠. 달래기를 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이것도 근거가 없다. 게다가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돌아올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이렇게 팝값 흥정하듯이 깎는 것은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원점 재검토가 최소한의 대화 가능한 조건이에요. 이게 의대생 사이에선 학생들이 계속 돌아오지 않으면 다음 주에는 33%로 줄일 것이냐는 비아냥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올해만 대학이 자율로 입학 정원을 줄일 수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현재로서는 그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의대 증원 규모가 줄어들더라도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와 협상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당장 의료개혁 과제를 논하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리지만 의협이나 전공의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 반쪽짜리 특위가 될 전망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